그 용어들 설명이 나와요. 저도 아는데. 겉면 아까 그거 쓴 거예요. 그래. 근데 내가 힌트를 다 쓰면 답까지 나와. 그러니까 이게 푸는 과정이 힌트 몇 개냐에 따라 이제 힌트 하나 쓰면 이제 하나의 실마리에 넣어도 바로 밑에. 책 엔서 밑에 이거 하면 체크 안 얻고. 책 엔서 밑에 I'd like a hint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힌트를 다 썼는데 모르겠다. 그러면 밑에 영상이 나와요. 그래서 영상을 클릭하면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상을 클릭하면 개념 설명들이 쭉 나와요. 그러면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힌트를 쓰고 영상까지 하는 걸로. 안 찍어줬어. 이거 봐. 모르는 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흑사거리 모릅니다. 알라이 그렇죠. 잠깐만. 아, 틀렸잖아. 틀리면 자, 쇼 힌트 클릭하면 이거 안 해도 돼, 안 해도 돼. 야, 이건 인성과 크게 하나, 둘, 셋, 넷, 뭐가 켜고 힌트 쓰면 정말 좋다. 사각형이 다 보라고. 힌트는 아직 매주 쳐요. 이게 칸이 잘 돼 있는 게 힌트나 설명들이 잘 돼 있어서 모르는 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힌트 확인하고 그리고 영상까지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. 뭐든지 그냥 넘어가지고 공감 쳐서 내가 생각한 거에 이런 들려도 깜짝 놀랐어. 근데 이거 시간에서 괜찮고 얼마 해놨어. 누가 그거 바로만 바꿔 쓰는 거야. 나도 요즘 내가 틀리라 할 때 틀려. 사각형 괜찮아. 아까도 그러니까.
이게 한 문제를 풀 때 너무 맞추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힌트를 최대한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그게 제일 필수죠. 근데 이제 힌트를 쓰거나 어쨌든 문제를 풀면 또 에너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랑 유사한 문제들을 계속 풀면 에너지가 계속 쌓이니까 어쨌든 많이 하면 에너지가 많이 쌓아요. 이거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요? 컴퓨터 많이 하면 컴퓨터 많이 하면 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쉬어야 돼. 이 자세를 똑바로 안 해. 근데 그 용어를 모르잖아. 용어도 힌트에 나와. 용어가 무슨 뜻인지. 또 영상을 보면 영상에도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. 아까 전에 풀던 거 어떻게 봐요? 이거 풀던 거에 어떻게 그게 잘 안 보일 것 같아. 이게 답이야.
늘어나는 거지요. 이건 2분의 1이야?